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셀프 세차장에 와서 외부를 닦는 법이랑 또 코팅하는 법, 타이어까지, 휠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알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있는 차량에는 제일로 중요한 게 이제 실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건강을 위해서요. 뭐, 혼자 타는 남자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 아, 그치, 뭐, 무심하지, 뭐. 여자친구 생기기 직전까지는 안 닦으시더라고. 아, 그치. 그래서 내 차가 그런가. 어떡해? 어이. 춥네. 아, 나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 아니, 혼자 할게요. 열심히 해놔야지, 또. 실내를 뭐하러 그렇게까지 관리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내도 관리한 사람 차를 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를 타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때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데 마스크를 끼듯 그만큼 이 차에도 관리하는 매트에 굉장히 먼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뭔가 기관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 아니, 건강을 위해서 실내 세차하는 방법을 하나씩 어떤 방법, 어떤 순서대로 하면 좋을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내로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캔이나 이런 플라스틱 이런 조그마한 쓰레기들은 세차장에 버리셔도 되지만 정말 각종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그냥 집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매트도 마저 빼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흔하게 버리는 게 내가 매트를 새로 샀다. 그래서 기존 매트를 여기다 갖다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다른 데다가 집에서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난이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 네. 아, 저도 좀 쓰레기를 버리고 아니, 왔는데. 아니, 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에 나오는 순정 매트 같은 경우에는 매트 청소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코일 매트나 혹은 벌집 매트 같은 경우에는 저 세차 베이에서 세차를 해주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매트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매트 청소기를 통해서 매트를 이렇게 세척한 다음에 물기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말리기 가장 좋은 곳에다가 말려두고 실내 세차를 가시면 됩니다. 차량 내부에서 이 매트와 쓰레기를 뺐으면은 이제 이 진공기를 이용해서 이 바닥에 있는 먼지들하고 이 모래들을 다 훑어주시면 되는데 진공기를 사용할 때는 이게 가볍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긁어내듯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 진공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되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나 이런 의자들은 이 진공기를 웬만하면 내지 마세요. 왜냐면 의자 사이에 이런 모래들이 있다고 이걸로 긁다 보면은 이 의자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생기더라고. 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 플라스틱에 이렇게 줄 생기면은 이거 잘 제거도 안 되고 이거 막 속상하다고 막. 그리고 뒤에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 줄이 차량에 닿으면 안 좋습니다. 알고만 계세요. 아, 내가 잡을까? 아, 안 잡히네요. 보이나요? 좋아요. 일단은 도대체 카메라 들고 하는 게 뭐야? 나 원래 저기야, 유튜버야. 자, 이제 에어를 뿌릴 건데 아까 진공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이 가죽들을 좀 스크래치 안 나게 플라스틱에도 좀 상처가 남지 않게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이 위에 정말 뭐 과다 부스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해주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가능하다면은 에어로 이런 틈새들에 박힌 먼지들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틈새나 혹은 이 송풍구 사이에 틈새들 먼지들을 빼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불어내서 빼내주고 이 부분들은 사람 손으로 약품과 함께 닦을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에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진공청소기가 닿지 않는 이런 틈새들 뭐 컵홀더나 대시보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이구. 이런 부분들의 먼지들을 제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진공청소기는 긁어내는 거 이건 불어내는 건데 가죽이나 플라스틱을 긁으면 분명히 상처가 난다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에어로 쏴주세요. 네.
야, 감독님 이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우리가 참 고생하면서 촬영해. 항상 생활남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맞아 해주세요. 자, 이제 먼지를 빨아들이기도 했고 구석에 박힌 먼지를 에어로 빼내주기까지 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이 가죽이랑 플라스틱을 세정이랑 코팅을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자 그럼 세정용품은 어떤 게 필요하냐?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 제품 꺼내주세요. 네. 자, 세정과 코팅이 동시에 되는 제품과 타월 한 장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실내 세정제 보면은 뭐 플라스틱 세정 따로, 가죽 세정 따로, 코팅 따로, 가죽 코팅 따로 다 그 세정과 코팅으로 항상 프로세스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품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은 너무 힘들지. 힘들고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은 사용되는 소모되는 이 준비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세차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세정과 코팅 동시에 되는 걸로 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실내를 세정과 코팅을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 진공기랑 에어를 이용해서 먼지는 다 떨어냈는데 세정과 코팅을 굳이 해야 돼? 아, 그치, 그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 이건 장면으로 보여드리는 거야. 제 이 내용 그대로 지금 여기 딱 한번 닦아주세요. 아, 예.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만.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매번 고생이 많아. 난 여기 들어가주질 않아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이래 닦으면 되는데, 지금 내가. 오, 그럼 저 닦아주실래요? 아니, 선생님 닦으세요. 지금 이 상태로. 여기만 이렇게 닦아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멍청하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가죽도 마찬가지,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저기 오렌지 껍질처럼 플라스틱은 되어 있고, 가죽은 요즘 통풍 시트부터 시작해서, 가죽의 구멍들이 송송송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케미컬을 뿌리면은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월에 분사해 주시면 됩니다. 타월에 분사한 후에? 아예 줘봐요. 아이고, 참. 왜요? 왜? 왜? 뭐 왁스 발라? 좀 줘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만 묻었잖아요. 이거를 넓게, 임마. 넓게. 그 트리거가 이상했네요? 자, 최대한 넓게 분사해 주시고 작업해 주세요. 타월에 골고루 붙게 반만 한번 닦아 봅시다. 일단 반만 딱 오면 되겠다. 자, 확실히 지금은 약품을 저희가 조금 많이 쓰긴 했는데 이게 살짝 건조되면서 날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먼지들을 다 제거해주고 남은 이제 묵은 때들을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사람 손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코팅까지 된다는 거. 세정과 코팅이 한 번에 되는 거지. 자, 실내 세정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안에 코팅을 도대체 왜 해줘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죠? 왜일까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앉다 보니까 이렇게 마찰도 일어나고, 그렇죠. 이 가죽이 오래되다 보면 이게 갈라지고, 심한 경우는 이게 찢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아마 이 차이도 어딘가에 주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운전석 저렇게 내리고 타고 하는 부분에는 거의 주름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렇게 가죽 부분도 마찬가지, 플라스틱 부분도 마찬가지. 이 차량은 햇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에 늘 노출이 돼 있어요. 물론 뭐 지하철장에 갈 때 빼고요. 그리고 정말 추울 때 히터를 틀으면서 이 안이 건조해지기도 시작하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습하면서 그 물기들이 묻기도 시작하고, 하여튼 코팅을 해주면 차량 내부에 가죽을 노화 방지를 방지할 수가 있고, 플라스틱도 변색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팅이 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커피나 콜라를 쏟았다라고 했을 때 제거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 그렇죠. 특히 뭐 여자친구 본 화장품이 묻었거나 했을 때도 뭐 씌워진다는데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 내가. 그거 어떡해. 카메라 보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내 세차에 이 새끼야, 펴팔 이 새끼 그걸 왜 올리고 있어? 펴가잖아 드라이브가? 되게 뭐라 그러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 세차가 아닌 내부 세차에 관련해서 세차 방법을 배워봤어요. 배워봤어요가 아니라 알아봤어요. 알아봤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도 간단해요. 큰 이물질들, 쓰레기, 그 다음에 뭐 바닥에 있는 먼지, 흙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세정과 코팅을 동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참. 그치. 모르는 게 없지 뭐. 실내 세차는 확실히 저 그냥 비좁은 공간에서 세차를 해야 된다 보니까는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힘든 점들이 많아요. 그냥 좀 막말로 실내 세차는 그냥 노가다일 뿐이거든요. 그래도 코팅까지 잘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실내 세차 또한 굉장히 편해집니다. 에어만 뿌려도 먼지들이 사라락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관리해줘도 충분히 깨끗한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이 실내 세차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실내의 유리는 어떻게 작업해야 되나요? 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치. 실내 유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잘 닦아놓으면 더 이상 손댈 일이 없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애기들이 만져서 생기는 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전면 유리 같은 경우요. 근데 보통 다들 썬팅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는 실내 오르는 제품이 유리까지 되는 제품이 있고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썬팅이 돼 있는 유리에는 썬팅에도 사용 가능한 유리 세정제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가급적 세차 실내 안쪽 유리들은 유리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편하게 뭔가 잔서 없이 말끔한 시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내 세차에는 제 생각에는 여름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그다음 뭐가 있죠 하나가? 여름에도 봄에도 가을 겨울에도 말을 걸어가지고 다 꼭 실내 세차를 해줘야 되는 그 각각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실내 세차는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위해서도요. 마지막까지 슬프네. 이 영상 날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 실내 세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실내 세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방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드라이브 갑시다. 네 차야?